전북자치도가 홍보 계약을 멋대로 체결해 공무원과 업자의 유착 아니냐는 의혹이 파다했는데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특별감사 결과 집행 예산의 절반 이상이 특혜와 부정으로 얼룩진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전북도 감사위는 부당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과 홍보업체 대표들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 가정집. 두 개의 홍보업체가 주소를 둔 곳입니다. 각각 전북자치도의 주력 사업인 2차전지 특화단지 홍보와 새만금 3개의 잼버리 홍보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엔 전주에 위치한 한 부동산. 도청의 각종 홍보 사업을 맡은 4개의 업체가 모두 이곳을 주소지로 등록했는데 실체가 없습니다. 대표 이름과 주소 등이 같아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유령 회사를 설립해 계약을 독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3월 취재가 시작되자 업체나 담당 공무원 모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고요. 제가 지금 회의 중이어서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이 업체들하고 제가 연관돼서 뭘 잡고 있는 건 전혀 아니고 계속된 논란에 전북도 감사위원회가 3개월간 특별감사를 벌였습니다. 감사 결과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도정 홍보 사업 31건 가운데 무려 16건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겁니다. 담당 공무원이 특정 업체와 공모해 사실상 한 업체가 세운 5개의 페이퍼 컴퍼니와 계약하고 1억 1천만 원 상당 6건의 홍보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해당 업체 등과 다시 공모해 제작비를 부풀리거나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도정 홍보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공문서를 꾸며 600만 원 부당 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3건이나 밝혀졌습니다. 모두 1억 2천만 원의 부당 행위가 확인돼 전북자치도 1년치 온라인 홍보 예산의 55%가 부정하게 지급된 셈입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감사위는 즉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고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부정행위에 가담한 업체 두 곳도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